주제를 조금만 바꿔서, 아니, 뭐, 끝내기 전에 그 얘기만 마저 제가 해볼게요. 혹시 이거 보시면서 뭐, 이렇게 선원의 대중공양을 내야겠다 그러면 월정사 같은 경우는 그냥 원주실로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선원 대중공양을 하겠다라고 의사 표현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왜 하필, 만월 선원이 좋다라는 걸 스님이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이게 딴 선원도 좋지만, 여기 뭐 때문에 여기 좋다 이런 걸 한번 광고를 한번 해보시죠. 아이, 나는 항상 그러잖아요. 이 오대산이라는 이 원판이 원체 좋은 곳이다. 그런 속에 이제 이 마늘 선원은 스님이 말씀을 잘하셔야 이게 대중공양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여기로 내리는지. 아이, 그런 뭐 공양 뭐 오시라고 뭐 하는 그런 뭐이 이야기보다는 그래도 월정사는 이게 평온하이 담담하이 서정적이면서 평화롭잖아요. 이제 그런 속에 대중살이도 적절히 이제 이 평화롭게 이렇게 이제 이 살아가는데 여기는 이제 좀 선원에 오래 다닌 분들, 성납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선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 이제 이거진 또 적절히 또잘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대로 이제 마늘이라 그러듯이 달 둥근 달처럼 원만하게 그냥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그냥 빛을 내면서 이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이제 곳이 만월선이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선언은 거의 뭐다 대동소이하게 결제되면은 자선을 중심으로 다 이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함께 모여 사는 분들의 이런 이제 잘 화합된 마음 또 이제 수행이라는 것도 물론 치열하게 하는 것이 이 수행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크게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잘 하나 이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자기가 또 정진할 수 있으려면은 뭐 금방은 만월 선언에서는 항상 24시간 이제 언제라도 앉아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공간이거든요. 또 각방이 다 이제 이렇게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 시간 내에도 그렇게 할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날마다 아침마다 또이 요가를 하면서 함께 대중이 그래도 건강 관리도 더불어 이제 하면서 아, 요가가 제일 힘들대요. 가시는 분들이 요가가 제일 힘들대요. 이제 다들 요가가 힘들다고는 하지만은. 힘안 들고 편안한 속에 그냥 이 건강 정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물론 뭐, 이 재미난 오락이로서 하게 되면 좋지만은, 그러나 요가 자체는 원래, 너무 과도한 뭐, 힘들게 하는 운동의 개념이 아니라, 평온하게, 릴렉스하게, 또 하고 나면 항상 이 가뿐하고 상쾌하게, 이런 정도의, 이제 평온한 이런 이제 하나의 뭐 운동이면 운동이고 또 수행이면 수행이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아침에 이제 요가 한다는 게 그때 누구라도 다 아침에 뭐뭘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힘들다고도 할수 있고. 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요 한철 동안 날마다 빠지지 않고 요가를 쭉한 시간씩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것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동안거가 이제 그 눈울력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 이거는 뭐 한거야 뭐별 관계가 없지만 동안거 눈울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셔요? 눈울력도 이제. 눈치우는 울력은 아마 힘이 들어도 그것도 기쁘게 되게 대중들이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일상에. 그 기쁜지는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봐야 돼요, 스님. 이제
이제 눈이라는 게 또 흰 또 이런 이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한 번씩 이제 오는 일이기 때문에 눈이 올 때 우리도 보통 강아지도 나가서 꼬리 흔들고 막 하듯이 그 누구라도 이제 한 번씩 꽃비 같이 내리는 이 눈은 마음도 좀 때에 따라서는 상쾌할 수도 있다. 그건 이제 비나 눈이 오기 전에는 조금 이제 날씨가 흐리고 무겁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비가 아버린다든지 눈이 탁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눈은 뒤는 이게 이 날씨도 이게 맑고 하늘도 맑고 상쾌해지거든. 그런 속에 이제 같이 나와서 대중이 더불어서 막 이거 울려간다는 거. 이제 일을 안 하다 하게 되면은 힘은 들지만은 대중이 뭉쳐서 같이 막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또 조금 의미도 있고, 이 함께 대중은 땀도 함께 흘리고 함께 하는 일들이 굉장히 이 화합심이나 또 함께 하는 의미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높이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눈 울력, 이건 또 오래 앉았다 보면은 한 번씩 또 이 동적으로 그렇게 해서 막 울력도 하고 막 그게 한편 이 조금 리듬이나 변화를 주는 이런 시간이 또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눈 울력이 있으면 그걸 너무 많이 온 이제 이 눈은 선원의 이제 대중으로서는 정말 하나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적절히 온 눈들은 대중이 한번 그렇게 울려가게 되면은 이제 분위기 기분 전환도 되고 또 무언가를 갖다 청소나 또 이게 잡초나 또 눈 울력을 하게 되면은 산뜻하게 했다는 또 의미 또 함께 이루었다는 의미 이런 게 굉장히 하나 이게 마음도 한편 뭐 예. 뭐 좀 들어지고 깔끔해지는 이걸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선승인 하남 스님께서 상원사에 26년, 27년 동안 동고불출 하시면서 주석을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경어 스님의 마지막 제자이기도 하지만 이제 경어 스님하고는 결을 조금 달리해서 어떻게 보면 부드럽고 그 다음에 엄격한 그러한 기풍을 만드셨잖아요. 선의 품격을 만드셨는데 오늘날 지금 오대산에서 그러한 전통들이 어느 정도는 내려오고 있는지 안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구현하려고 스님은 생각하시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면면이 개성대 내려왔으면 참 좋은데 아마 6.25 때 또 하남 스님께서 이제 입적을 하셨듯이 그 이후에 이 산중이 정말 다 전소되고 어렵고 그래도 그런 속에서 사원사 선언은 어느 정도 그래도 결제를 하고 좀 유지가 돼 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이제 또 정하의 시기 여러 가지 어떤 가정을 겪으면서 하남 스님의 이 가풍이 상당 부분 하나 이게 이 뭐 거의 뭐 어려움을 갖다 이게 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이 흐름이었는데 그 제가 상원사 이제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이제 선언을 또 이제 재개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하남 스님의 수행 정신 또 그런 가풍을 조금 이제 구현하고 개성해 가는 이런 이제 산중의 이제 가풍 진작을 이렇게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제 시대는 또 변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어려운 속에 사실 상원사에서 때에 따라서는 한 70여 명이 뭐 칼잠을 자면서도 이러면서도 하나 이게 대중생활이 여법히 또 이루어졌고 그때만 해도 상원사는 굉장히 작았잖아요. 뭐 선원 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 문수전, 예전에 대웅전이라고 했었던 그 정도 규모 안에서 돌아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이전에는 이제 47년 이제 하재 때 동서 양당 누가 있다 이제 법당 다 불타버리고 다시 이제 이 건립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소림초당 그 한 건물하고 거기 하남스님 이제 계시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하고 이제 요 지금 문수전 건물이 그게 이제 청량선언과 문수전을 인법당으로서 이제 함께 이제 그렇게 이제 썼는데, 그 지금은 이제 선언이 이제 저쪽으로 제가 이제 이전 불사를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제 하남 스님이라는 또 이런 뭐 선지식이 계시면서 이제 그 당시 하나 이제 우리 불교가 한편으로는 뭐 교육이 하나 부재도 있었고 또 수행의 어떤 가풍이 이 요연이 정리되기가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경어 스님으로부터 뭐 선원들이 곳곳에서 남쪽에 개원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선풍이 조금 진작이 돼 가는 이제 그런 이제 시기에 하남 스님도 그 이제 법의 계승자로서 이제 선사로서 곳곳에 이제 뭐 금봉사도 그렇고 또 금강산에도 지내시고 또 봉원사도 지내시고 하면서 이곳에 이제 이제 하남 스님이 생각했던 이런 가풍을 구현하려 했던 거죠. 그 당시는 상당 부분 하나 이게 교육의 부재였기 때문에 이제 교육과 선을 상당 부분 선교 겸수를 하는 이런 이제 관점 속에 또 선가 오칙이라는 이제 하남 스님께서 이제 모든 절집안의 문화들을 다 함께 아울러서 선이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 해중이 있다. 그게 곧 교육과 수행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뭐 상담국 책에 있는 우리 종단의 어떤 교육과 더불어서 또 선언은 선언대로 이제 숫자도 늘어나고 또 가풍도 과거하고는 상당 부분 달라졌죠. 과거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하나의 뭐 울력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한 농경사의 어떤 뭐 이 선언의 가풍. 이게 지금은 이제 뭐 농사를 짓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시절이 되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금방 중심의 생활들은 더 이제 좀 강하는 된 부분이 아마 한 80년대, 90년대 이때는 굉장히 하나 이제 용맹정진이나 가행정진이나 또 선언의 시간을 갖다 많이 할애해서 집중 수행이 아주 강하게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하나 이제 흐름을 좀 가졌죠. 지금 선언에서 울력이라는 게 이게 그냥 일상의 잡초 뽑기 내지는 조금 이 도량을 하나 이게 좀 하나 이게 빚이라고 또 내지는 조금은 뭐 미화하는 이제 이런 중심의 이제 울력들이 좀 이루어지고 눈이 오면 눈 치우는 것 뭐 이런 정도가 이제 되게 울력의 내용인데, 과거하고는 이제 그만큼 이제 환경이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그래도 수행이란 이제 또 수행 정신 이런 걸 갖다 어떻게 하나 더 하남 스님이 이제 생각했던 이런 수행 정신을 한번 생각하면서 좀 이 시대 이제 새로운 수행 가풍은 어떻게 하나 이게 정립돼야 될까 하는 이제 이런 고민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조금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오대산도 이제 선언은 지금 네 곳이나 이제 됩니다만은, 그러나 통상 우리 지금 조계종의 이제 선언 수행의 이 현황들은 거의 뭐 하루 8시간 이상씩의 자선 수행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선언이 이 결제를 갖다 이게 안거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이제 이 구조죠.
지금 뭐 하남 스님 당시 같이 그냥 하나 이게 이제 선의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강의하면서 결제하는 이런 것들은 극 소수 이제고 또 그때하고는 또 많이 이제 달라져서 교육도 받고 지금은 언제든지 하나 이게 선의록이든 또 어떠한 뭐 이 뭐 스님들의 이제 법문이든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이제 뭐 시체에 관계없이 접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또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걸맞는 하나 새로운 하나 이 수행의 가풍을 어떻게 하나 이제 또 정립해 가고 또 의미를 갖다 이 시대적인 이 수행자 상을 구현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더 좀 고민되어져야 될 그런 과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